걸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남자 주인공 레트 역의 4명의 배우가, 아리따운 스칼렛 역에는 3명의 배우가 열연하는데요. 연기를 하실 때 그 차이점 같은 게 있으세요 혹시? 물론 세 분 다 멋져요. 진짜로 스칼렛 뭐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바다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통통 튀어요. 탱탱볼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똥똥똥똥 어디로 튀죠? 예, 그렇죠. 그런 정도로 이렇게 좀 튀는 연기를 좀 많이 보여주시고, 김소연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안정된 고전적. 예. 그렇습니다. 가식한. 네. 김지우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천상 여자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아~ 비비안이 너무 닮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 포스터를 보게 되면 진짜.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아, 제 눈에는 김지우 씨가 더 예쁜데. 세 분이서 스칼렛의 소녀 시절도 같이 연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다시 그냥 SS의 바다를 한번 떠올려봤어요. 아, 그냥 18살에 데뷔했기 때문에. 아, 똑같아.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그런 마음으로. 혹시 짤막하게. 브레드 스튜어트, 나의 멋진 두 분. 아우, 취소할래요. 나 화 났어요. 이런. 당연하죠. 18살은 사실 이미 경험한 나이잖아요. 갭이 느껴진다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아요. 본인들보다는 우리가 감정이입하는 쉽지가 않아요. 에이, 남경주 씨, 농담이시죠? 같은 역을 맡았지만 각각 다른 매력을 보여주는 남경주, 신성우 씨. 신성우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냥 상남자스러운 레트일 줄 알았어요. 남성스러움 속에 숨어있는 그 섬세함이 있으셔가지고요. 여자들이 보면 이렇게 녹아들 것 같은 레트? 네. 그런 스타일이고요. 완전 질투하는데? 완전 질투하는데? 아이, 질투쟁이! 남경주 선배님 같은 경우는 네. 클라크 케이블한테 한국말을 가르쳐서 데리고 온 것 같다고 했었어요. 어쩜 그렇게 네. 영화에서 나오는 그 매력적인 클라크 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다 있으신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뭐 먹고 싶어. 혹시 연습하면서 뭐 힘들었던 거 있으세요? 남경주 선배님은 이제 본인 수염을 기르신 거고 이제 성우 선배님도 그렇고 다른 분들은 이제 약간씩 위에다 그리신단 말이에요. 1막 마지막에 뭐 스칼렛 키스해주셔. 키스를 확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여기가 시꺼멓게 이만큼 묻어있는 거예요. 산초가 돼있었어요. 산초가. 코 수염난 스칼렛. 아이, 그래도 뭐 아름다우십니다. 바다 씨는 초연 당시 박할리시라고 불리며 엄청난 극찬을 받았는데요. 그때도 너무너무 좋았지만 지금 저는 너무 든든해요. 함께 하신 배우분들이 정말 지금 베스트 분들이라서 연습하면서도 너무 좋았고, 오히려 기대해 주신 것 이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해서. 데뷔 이후 줄곧 긴 머리를 유지하던 신성우 씨는 레트 역을 위해 과감하게 헤어스타일까지 바꾸셨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좀 어색함이 좀 남아 있긴 해요. 근데 저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 들어가서 이제 거울 딱 보고 와, 맞아요. 나 머리 잘랐지.